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날씨가 흐리면서 굉장히 후덥지근했는데요. 지금은 또 햇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 올 확률이 40%인데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앞쪽에 구름은 아직도 잔뜩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일요일과 월요일, 월요일은 종일 비가 옵니다. 그렇게 비가 하루 옮겨갔는데요. 요번 비를 맞추고 나면 네, 지금 한동안 저희 집 부산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를 맞춰도 됩니다. 메다이만 제외를 시키고요. 비를 맞출 생각인데 그 비를 맞추고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햇살이 따가워요. 한여름과 비슷하게 그런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예쁜 다육 색감을 볼 수 있는 저희 지역 부산도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한번 일전에 이렇게 환절기 때 다육 아가들 많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름을 힘겹게 버티고 나서 그 뒤에는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다육 아가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통해서 목대와 뿌리를 잘 확인하시면서 그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아이도 빨리 발견하셔서 네, 처치를 하시면 또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비 때문에 살충력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말 부지런해야 다육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제가 다육이를 키우기 전에는 다육 식물은 게으른 사람이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그거는 아마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키울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다육 아가들 예쁘게 관리하시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여기 키싱이란 아이예요. 저 위에 있던 아이입니다. 핑크베라 옆에 헤라 옆에 있던 아이인데 저 아이가 잠깐 그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 햇살에 적응을 하면 몇 입장 네, 화상을 입어도 잘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 생장점 부분이 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가을 햇살이 지금 강해요. 저희 지역은 방법이 없어서 지금 꼬집기 필요에 의해서 꼬집기를 했습니다. 뭐 자구를 어차피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화상도 그게 생장점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황이 비슷하니까 차라리 고를 때는 꼬집기를 해서 네, 자구를 새로 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꼬집기를 통해서 자구가 두세 개씩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 싫어도 요 아이 화상에서 꼬집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와, 요즘 햇살이 정말 강하고요. 요 키싱이란 아이가 또 강한 햇살에는 조금 약하다는 것을 또 한번 배우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지금 염자 수영을 위해서 제가 적심을 해줬습니다. 요렇게 나스막하게 잘라주면 목대도 붉어지고 예쁘게 수영을 키울 수 있죠. 근데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 꼬물이 세 자구가 첫 번째 1등으로 빵긋 나와줬어요. 기특하네요.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아이는 프릴 수연인데요. 굉장히 비를 많이 맞춰서 얼큰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꽃대 두 개를 올리고 있는 아이를 위에 꽃대 부분만 제거를 하고 목대 부분을 조금 커팅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다시 또 새 자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또 번식을 하셔도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 아이 펜지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성장하는 시기예요. 올 봄부터 여름까지 비를 맞추고 가을까지 비를 많이 맞춰서 정말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입구가 넓은 분에 심어줬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입구가 살짝 이제 입구가 아니죠. 생장점이 오목하게 달궈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입장은 약간 도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끝에 입장이 흐물흐물한데요. 이 아이도 지금 약간은 물을 곱파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만져보면 힘이 없을 때 물이 필요한 시기죠. 근데 이 아이를 지금 얼굴이 갑자기 얼큰이로 커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하엽이 제거를 해주다가 통풍을 위해서 하엽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얼큰이가 되어 있을 때는 하엽을 제거해 주다 보니까 이 밑에 쪽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끼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다 닦아낸 상태인데 얼큰이 요런 아이들 관리를 해주실 때 여기 자구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구가 이렇게 다 자라도 그 예쁘게 안 자라요. 그래서 다 커팅을 조금 해버리고요. 밑에 입장도 살짝은 커팅을 좀 하고 하엽 제거도 해주고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만들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한 해가 지나고 내년쯤 되면 아마 저렇게 묵은둥이 짱짱하게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한 해만 묵으면 아주 그때는 달궈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무조건 성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입장이 성장하는 시기는 커지지만 달궈지는 시기는 얼굴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도톰해지면서 작아지죠. 그럴 때는 또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품없이 자라는 자구는 커팅을 해줘도 되고요. 밑에 쪽 입장은 살짝 가위집을 내서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당기면 잘 떨어지더라고요. 아직 여리여리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관리가 또 조금씩 필요하고요. 창 쪽이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 두 아이가 루알 프린스라는 창아이고 요 아이는 쉘브르라는 창아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요번 여름에 조금 힘겹게 얼굴이 조금 지저분하죠 키웠는데요. 몽클 세라믹 화분이 숨쉬는 화분이라고 식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준다고 합니다. 비를 많이 맞춰도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 기능적으로 너무 좋다고 하는데요. 화분이 또 이렇게 예쁘기까지 하죠. 요 아이가 얼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사실은 요것도 구매할 때는 몸값을 조금 주고 산 아이인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줬는지 암튼 네 조금 이렇게 깨멍이라 그러죠. 깨순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를 조금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줬고 네, 쉘브르란 아이 이 아이도 얼굴이 너무 나지막하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색감은 아주 예쁘죠. 이런 아이들 조금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몽클 세라믹 화분 조금 아꼈는데요. 이렇게 심어줬어요. 심어줘서 이 아이를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쪽에는 사실 오전 햇살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뿌리를 건드리는 아이들 아니면 조금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아이들 햇빛을 피해줘야 되는 아이들은 이쪽 라인에 놔두면 되는데요. 그래도 자리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다 보면 이렇게 웃자랍니다. 사실은 이게 웃자랐다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몸집을 조금 많이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다시 분갈이를 해줘서 예쁜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달궈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프랭크는 정말 성장을 많이 했죠. 이 아이도 여름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얼굴 입장 메다이가 스크래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감은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가 호주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여름에 빗물을 많이 맞춰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생장점 부분에는 오목하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야생 마리아 이 아이도 입장 두 개를 제가 약간 하엽이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는 목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아이가 많다고 했는데 이 야생 마리아 아이하고 그 원종 에본이라는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밑에 두 아이가 요 빈자리가 두 아이가 지금 뿌리를 커팅을 해서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 아이는 뿌리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한쪽이 거의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고사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만지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뿌리가 조금 깨끗하게 조금 커팅을 해주고 다시 심어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아이도 네, 심어줬습니다. 새로. 지젤이라는 아이죠. 이제는 몸집을 조금 키우고 예쁜 색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링고스타라는 아이예요. 아, 링고스타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불새라는 아이인데요. 뿌리 없는 아이를 저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쭈글합니다. 쭈글해도 뿌리가 조금씩은 나온 것 같아요. 조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호베이금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까칠하다고
말을 많이 듣고 많이 관리를 해줬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오후가 되면 밤그늘이 되는 장소에 이렇게 놔뒀는데 요즘은 아주 많이 예뻐졌죠. 저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까칠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죠. 이렇게 롱분에다가 이 아이도 살짝 옮겨줬고요. 멋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양진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양진이고 요 아이는 제가 새로 데리고 온 양진인데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요 아이를 정말 뿌리가 진 얼굴은 정말 좋아 보이죠. 실제로는 뿌리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다육이 농원에서 피트모스 흙이라든지 그런 흙에다가 이 아이를 장시간 놔두게 되면 뿌리가 다 고사됩니다. 그런 경우에요. 지금은 이 아이가 목대 부분에 공중뿌리를 많이 내어서 이 물을 흡수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뿌리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서 다시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이니까 이 아이도 관리를 잘해서 키워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 아이는 노끼란이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노끼란이요. 전에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 아이도 무던하게 잘 커주는 아이고요. 한여름 가슴만 아니면 잘 견뎌주고 생명력도 강하고 잘 버텨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물들미 묵은둥이가 되면 살짝 네, 노르스름하게만 바뀌고 노릇노릇하게만 바뀌고 물들매 변화가 크게 없는 아이죠. 그래서 이름이 노끼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녹기란도 요 아이는 네, 선물 받아 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줬고요. 네, 그리고 요 아이 루페스트리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꽃대 제거를 조금 해주고 나니까 저렇게 자구를 조금 이 아이들 올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가을이란 시기는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요. 성장도 잘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봄에 성장을 최고 많이 하기는 합니다. 봄이라는 그 시기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가을도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요 아이도 백봉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쭈글쭈글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를 물을 먹여서 지금 입장을 아주 짱짱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한 아이인데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이제는 분갈이를 깨끗하게 흙을 털어주고요. 새역에 옮겨서 달구기 위해서 요 아이도 옥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너무 얼굴이 다글다글하게 붙어 있죠. 이렇게 굉장히 어린 아이지만은 자구고를 굉장히 많이 내어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오히려 또 가을이 되니까 가을 나름대로 문제점 있는 아이들 발견해서 분갈이 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저희 집 옥상 소식 전했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